네, 뭐 여기 밥맛으신가? 음식 여자 화장실 보내줘. 저 혹시 뭐 보수 만나세요? 네, 갔다 올까요? 뭐 화장실 다녀오실래요? 네, 다녀올게요. 네. 누구? 지금 누구야? 뭐야 이거? 나 통행치 준 거야? 2부. 네? 아니, 서로 얘기해보라고. 입나 못 열리는 내가. 몇 살이세요? 저요? 예. 31살? 뭐 동안이신데 중학생이세요? 아유, 진짜. 87만 번에 87. 네, 혹시 87만 하실래요? 87이요? 예. 아, 맞을 것 같은데. 하자, 하시죠. 시작! 오! 다시 한번 하실래요? 시작! 석구야, 방금 카메라 감독님이랑 팔씨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씨름 해봐. 제가 네, 아까 네. 그 음식 전에 심심해가지고 그 팔씨름 한번 했거든요. 아, 네, 네. 팔씨름 한번 해보실래요? 네, 네. 오, 좋아. 저줘, 저줘. 자, 시작! 진짜 세시다. 나 처음 들었어요. 와, 진짜 세시네. 좋아, 좋아. 좋아, 분위기 완전 좋아. 다 썼어. 얘가 화면 못 참아가지고. 아, 네. 시작! 우와, 세시다, 우와. 아! 진짜 세세요. 고마워. 오, 뭐야. 진짜 세세요. 놔줘, 놔줘! 이제 녹지 않을게요. 아, 네. 평생. 막 어떤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그런 안 나오셨어요? 되게 어울리시는데? 영화요? 네. 해바라기 따라해봐. 성대모사. 혹시 영화 해바라기 보셨어요? 해봐. 네. 오해하지 마시고. 네. 야, 뭔 소리야? 야, 뭔 소리 안 들려? 어떤 X가 재수없게 얼굴 가려? 나가 씨X. 오, 오태식이? 니네 거 그랬어야 되나? 그러면 안 됐어. 그렇게 꼭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해진다! 씨발 X들아. 저 X가 돌았나, 이 X끼. 못했지게 돌아왔구나. 왜 이렇게 잘못했지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기억나세요? 네. 기억나세요? 괜찮으세요? 네. 진짜. 네. 눈 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목감기가 다 안 나왔나 봐요. 띵동 누른 다음에 직원 오면 목감기에 좋은 따뜻한 차 하나 달라고 해. 나다 띵새끼야. 네. 너무 죄송한데.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따뜻한 차 있나요? 따뜻한 걸로 구매해 드릴게요. 예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직원한테 우리가 시켰어. 혹시 죄송한데 술 한 잔만 시켜도 될까요? 네. 자, 여자가 게임 좋아하거든. 소고야, 게임 뭐 얘기해봐. 네. 롤, 롤.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? 네.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? 아는 척해. 저는 이제 그 오버워치, 롤, 배틀그라운드, 하스톤. 제가 안 해봤어요. 뭐 좋아하세요? 저는 롤 하스톤. 어떻게 아세요? 그치. 네? 네? 하스스톤 되게 좋아해요. 나 저도 좋아해요. 카드게임, 카드게임. 아, 정말요? 네. 몇 급이세요? 몇 급이냐고요? A급이요. 그게 등급이 숫자예요. 숫자예요? 1급이요? 네. 네, 1급, 2급. 아,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A급이다 보죠, 1급이. 아, 정말요? 아, 저희 동네에서는 전설 등급은요? 전설 등급이요? 네. 예, 1급 왔었는데. 띵동 누르고 술 시키고 나연이 방송 많이 본다고 해. 저 하연이 방송 많이 좋아해요. 아, 하연 언니요? 예, 하연 언니. 하콩 언니랑 아는. 하콩 언니요? 네, 하콩. 진짜요? 네. 아는 분이, 아는 사이에요? 저 같이 몇 번 방송했었어요. 아, 진짜요? 예. 네. 왜 그러죠? 술 시켜서. 아, 그거 자 소주 주세요. 샤니스라고 카스 세 마리. 아, 네. 예. 카스 세 마리 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술 많이 좋아하세요? 네, 저 많이 좋아하는데. 뭐 말아드릴까요? 아, 네, 좋습니다. 한 잔에 딱 완성할 수 있게 딱 좋게 해야 될게요. 뿅 가게. 뿅. 아, 저도 한 잔 드릴게요. 뿅 가게.
야 잠깐만 너 소름 돋는 게 지금까지 술 입고로 다 성공 아니었냐? 여러분들? 짠. 네 앉아서 손님을 주세요. 예. 저 마음에 드는 만큼 소주 따라다 넣어봐. 오늘 좀 취하고 싶어요. 네, 그러세요? 네. 네. 좋아하는 만큼 딱 따주시면 안 돼요? 네, 소주의 비밀은? 네, 좋아하는 만큼. 야, 끝이죠? 아니, 그. 아니. 이제 실장님이 투입되고 이어폰을 빼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리얼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결정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제 이어폰을 빼주시고요. 아바타 없이 사람 톤톡으로. 또 볼 수 있을까요? 아 여기서 바로 말. 아니요 네. 그냥 없죠. 그냥 저는 이제 여기 네. 저는 자유시간이 본인이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. 저 진짜로 소라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. 아 네. 먼저 좀 30만 원을. 네. 만약에 앞에 계시는 석근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네. 아, 자신을 만나기 싫다. 연락 줘도 주기 싫다라고 하시면. 여기 주고 싶다. 들고 바로 이제. 댁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턱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속 가겠습니다. 네. 한 번의 인연이 아닌 모일 거라 보고 싶습니다.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고 계속 웃음이 끊기질 않았어가지고 그렇지 웃겼어.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모르겠다 오늘은. 그럼 바로 선택해 주시겠다. 아 네. 지금까지 드신 식사값은 저희 쪽에서 다 내릴 거고요. 네. 마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럼 축하드립니다. 마이크. 나 지금까지 해서 실장님이 몰카라고 한 줄 알았어. 와. 자, 이렇게 해서 손톱구의 아바타 소개팅 편은 대 성공입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석구님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.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이어폰 끼고 계실 때랑 빼고 계실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진지한 모습에 석구님은 혹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아, 저는 생각을 못해서 가질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채팅창분들 이게 주작이 나가는데 진짜 이거든요. 저분아 이렇게 소라씨 소개해줘서 고맙고 진짜 우리 평생 의리 오래가자 주변 사랑한다 파이팅!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원래 좀 술 마시면 좀 진지해지거든요. 약간 진지충이 돼요. 원래 저희 이제 본동이 나오는 거죠. 네, 아까보다 조금 약간 좀 차분해졌죠. 이게 저희 부모들이에요. 원래 그러면은 그 재밌는 사람하고 진지한 사람하고 이제 어느 게 나서요?